마음은 진흙. 이 마음은 진흙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놓아두면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에 진흙은 가라앉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없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임을 통하여 마음은 가라앉고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은 물을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평화와 고요와 기쁨이 가능한가? 당신이 온갖 방법으로 추구해왔지만 당신은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재의 내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문득 구경꾼이 됩니다. 행위자인 마음은 사라집니다. 자아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단순히 구경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다만 보고 있을 뿐이고 모든 일은 다만 일어나고 있을 뿐임을 문득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 슬픔, 고통 등과 같은 모든 세속적들의 일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전체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일어나는 일들을 다만 구경하며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만 당신 내면의 목소리와 내면의 힘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와 힘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개의치 않고 당신은 당신을 존재에 내맡김으로써 당신의 모든 속박과 집착을 제거한 것입니다. 당신은 일들이 발생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서 사건들의 흐름 위를 떠다닙니다. 당신은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존재와 지금의 당신 자신을 받아들인 채로 떠다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속에서 다만 긴장을 풀고 쉬어버리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흐름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흐름에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습니다. 이 흐름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와 내면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떠 있습니다. 그 목소리와 흐름은 항상 그 목소리와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력이나 갈등도 없이 다만 떠 있기만 할 뿐입니다. 당신은 다만 보면서 구경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존재 전체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짐에 짓눌리지 않고 쉬게 되면 당신은 문득 커다란 기쁨이 샘솟아 오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도 없기 때문에 고요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당신의 인간성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문득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갑자기 즐겁게 됩니다. 당신이 너무나 편안히 풀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힘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향기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 향기 등은 모두 존재의 성질입니다. 당신이 고요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간인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연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며 당신은 그곳에 영원히 머무릅니다. 존재와 하나가 되면 즐거움과 사랑이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됩니다. 당신은 다만 한순간, 한순간 살아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의 어디에도 갈등은 없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 어디로 가건 그것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키란 바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